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밀양 의령 함안 창경 선거구에서 경선을 통해 공천을 확정한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 대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경선에서 패한 박상웅 예비후보를 추천했는데 박전 시장은 물론이고 공천을 신청한 다른 후보도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 대한 공천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지난달 말 박상웅 전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과 2인 경선을 통해 공천을 확정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박 전 시장의 공천을 취소하는 대신 경선에서 패했던 박상웅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박일호 후보는 밀양 시장 재직 당시 부적절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해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 같은 결정에 앞서 박 전 시장과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 그리고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을 여의도 당사로 불러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시장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과정에 뇌물수수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은 소명됐고 사전에 검토됐던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관위의 공천 번복 결정은 지역민과 당원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사천 공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천권 회복을 위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타 후보자가 박일호 예비후보를 음해하고 출마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전에 계획되고 의도된 공작 정치의 형태라고 결코 공관위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합니다. 공천이 취소된 박일호 전 시장뿐 아니라 박용호 예비후보도 공관위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비대위에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선에 참여했던 한 후보가 잘못됐다면 처음부터 경선 후보를 새로 선정하는 게 맞고 새로 경선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 공천 취소 소식을 접한 이웃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 주민들은 물론 국회의원 선거에다 밀양시장, 도의원, 시의원 보궐선거까지 가뜩이나 많은 선거를 치러야 하는 밀양 시민들은 더욱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10개 시도 16개 선거구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에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을 총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박일호 후보는 밀양시장을 중도 사퇴하고 박상웅 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과 경선을 치렀으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우서영 경남도당 대변인과 맞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경남의 유일한 3선 자치단체장인 박일호 밀양시장이 내년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밀양시의회는 시정 공백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박 시장의 중도 사퇴를 비판했습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이 경남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밀양 창녕 함안 의령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밀양시장 임기를 반도 못 채운 시점에서 출마를 굳힌 배경은 변화를 향한 지역민들의 열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시정 경험을 토대로 밀양뿐 아니라 이웃 도시인 창녕과 함안, 의령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 큰 일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밀양은 과거의 밀양에서 크게 바뀌고 변했습니다. 밀양의 비나와 혁신을 이제 좀 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비나와 혁신으로 확장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박 시장이 출마를 선언한 밀양, 창녕, 함안, 의령은 삼선인 조혜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박 시장은 오는 11일 밀양 시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시장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질 전망입니다.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현역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밀양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시정 공백과 예산을 낭비하는 보궐선거를 초래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박 시장의 사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중도 사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총대내고 더 헌신하고 노력하면서 지역을 더 발전시키는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제가 고민한 결정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를 저울질하는 도내 고위공직자들의 사퇴도 점쳐지는 등 경남 지역도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